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롯데의 행보로 보면 내년 롯데는 선수 육성을 하면서 팀 전력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어린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선수들이 못해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연차가 적을 땐 제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버티고 거쳐야 후에 주전이 돼 있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린 선수들 육성에는 팬들의 인내가 필수로 따라옵니다. 보실 롯데는 손아섭을 내주면서 외야에 공백이 생겼고 추재현, 김재유, 신용수 등 다양한 후보가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두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기에 풀타임 주전으로 박아놓았을 시 기대치에 못 미칠 확률이 큽니다. 또한 마차도가 빠지면 생긴 유격수 자리도 우리의 배민듀오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을지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기에 당장 올 2022년에는 이 선수들의 성장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모두 미래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동희는 최근 롯데 선수들 중에서 어린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기회를 받고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동희 역시 성장세가 느리다는 말을 듣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말을 듣는 수많은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동희의 성장세는 느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희의 올 시즌 성적을 리그 전체로 봤을 때의 기록은 예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희의 성장세를 비교하기 위해 롯데의 대표타자 이대호와 그 성적들을 비교할 것인데요. 먼저 한동희의 폼이 올라오기 시작한 한동희의 3-4년 차와 이대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3-4년째가 되는 이대호의 4-5년 차 기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홈런은 3-4개 차로 이대호가 많은 게 보이지만 타율은 오히려 한동희가 높으며 OPS로 비교했을 때도 모두 한동희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WRC 플러스 역시 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한동희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했고 롯데를 넘어 KBO의 대표타자 이대호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굳이 따지자면 연차로는 한동희가 이대호보다 1년 빠른 셈이죠. 그리고 역시 수비에서도 많은 경기를 나가며 경험을 쌓았고 미세하지만 절망적이던 한동희의 수비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동희의 3루 수비를 보면 2019년 346.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8개의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20년엔 그의 3배에 가까운 이닝을 소화하면서 실책이 늘긴 했으나 이닝당 실책으로 따진다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실책이 오히려 2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죠. 결론적으로는 한동희는 타격에서는 이대호급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절망적인 수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박병호같이 뒤늦게 뜬 대기 만성형도 많은데 이런 성장세를 보이는 한동희가 어떻게 성장이 느린 선수인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마 최근 선수 육성에 대한 기준이 이정우, 강백호라는 존재에 의해 프로야구 전체 팬들의 기준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선수들이 그냥 미친 겁니다. 어떻게 1-2년 차에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벌써부터 KBO 대표타자가 됐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정우, 강백호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쟤들이 미친 거지 한동희의 성장세가 결코 느린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고 우리 동희 선수에게 좀 더 사랑과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불어 롯데 2022년에 다양한 포지션에서 육성을 하며 팬분들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동희처럼 기준을 낮추고 우리 선수들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수 몇 번 했다가 이 선수는 틀렸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하자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며 하루빨리 선수들이 성장하길 독려해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어려울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 롯데의 어린 선수들을 좀 더 믿어봅시다.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엔 우리 어린 선수들을 조금 더 믿으며 행복하게 야구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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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